돈 만들기 정석의 립밤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옷은 반전 원피스예요. 앞에 부분은 너무 심플해요. 그런데 뒷부분에 가서 이런 식으로 반전되는 거예요. 뭔가 앞에는 좀 퀴트 귀여운 느낌, 모던한 느낌인데 뒷부분은 약간의 섹시함이 느껴져요. 어? 이거 너무 화려한 거 아니야? 자, 화려할 거 없어요. 이렇게 뒤에서 고리를 막 이렇게 잠궈주면은 뒷부분이 살짝만 보여요. 너무 예뻐요. 너무 독특하죠? 그런데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안 어려워요. 충분히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 있는 반전 원피스. 자, 그럼 지금부터 디자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앞에 부분에 라운드로 되어 있고 어깨가 드롭 되어 있어요. 자, 두 가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민소매로 가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어깨를 살짝 내리면은 팔살이 있는 분들 커버가 될 거예요. 자, 어깨가 살짝 드롭 시켜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목은 인바이어스. 요즘에 많이 제가 여름이라서 많이 설명드리고 있는데 인바이어스를 딱 만들었어요. 자, 밑에는 A라인으로 밑에가 쭉 퍼지게끔 되어 있고 중심에 선을 하나 넣었어요. 이 선이 있어야지만 재단할 때 요촉이 조금 들어가요. 자, 디자인은 옆주머니, 주머니 하나가 있어야지 좀 편하더라고요. 그죠? 주머니 하나, 옆주머니 하나 만들었고요. 앞에는 이렇게 심플해요. 좀 약간 귀여운 느낌도 있고 모던하고 엘레건스해요. 자, 뒷부분은 이렇게 딱 제끼면 라운드 네크에 이렇게 목을 쫙 많이 팠어요. 많이 팠는데 거기에 좀 더 너무 많이 파면 뭔가 좀 안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날개를 달아서 여기 부분은 날개로 이렇게 커버를 했어요. 날개 주름이 딱 들어갔는데 너무 예뻐. 무조건 만들어야 돼. 너무 예쁘니까. 아니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들었다고 치자고 만드는 것도 너무 쉬워. 만드는 게 너무 쉬운데 패턴이 독특해. 꼭 만들어 봐야 돼요. 원단이 뭐냐면 타프타 원단. 라일론이 들어간 원단이에요. 나일론이 들어갔을 때 뭔가 소리가 바삭바삭, 바삭바삭. 옛날에 이런 원단을 프라다 원단 막 이런 느낌이라고 했는데 너무 원단 자체가 인기가 많은 원단이에요. 이렇게 나일론 원단으로 만들 거예요. 근데 나일론 원단으로 만들 때는 다리미를 꼭 주의하셔야 돼요. 뜨거운 열로 누르면 이게 오그라들어요. 나일론은 오그라들기 때문에 꼭 미열로 살살살살 다려주셔야지만 예쁘게 다려져요. 나 순간적으로 내가 폴리 다리듯이 꾹 누르면 얘는 쪼그럭 오그라드니까 조심하셔야 돼.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디자인 지금 보신 것처럼 너무 예쁘죠? 입으면 더 예뻐요,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컬러도 이런 원단이 없다 그러면 린넨으로 하셔도 되고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원단을 해도 다 예뻐요. 자, 이렇게 예쁜 원단 패턴을 어떻게 떴는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반전 원피스 패턴을 한번 떠볼게요. 자, 반전 원피스 패턴이 쉬워요. 앞판도 쉽고, 그런데 뒷판은, 짜잔!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 저 림바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반전 원피스. 자, 이렇게 반전 원피스. 앞판은 좀 더 여성스럽고 뒷판은 약간의 섹시한 요 정도를 가지고 가는 원피스 패턴을 한번 떠볼게요. 자, 첫 번째 패턴을 뜨기 전에 항상 첫 번째가 뭐였죠? 빙고! 기장을 놓을 거예요. 뒷목 점서부터 기장까지 놓는데 이 기장은 한 종아리 살짝 걸치게끔 올 거예요. 한 45인치 센치로 118cm 정도로 기장을 나와 볼게요. 자, 기장을 이렇게 놓으면 한 플러스 여기 종이가 모자라서 플러스 한 10cm 정도에서 한 12cm 정도 기장을 자기가 원하는 기장을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기장을 플러스 해주세요. 자, 먼저 기장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놓을게요. 자, 뒷목 오늘도 5원형 패턴 사용했고요. 뒷목에 갖다 대고 카피. 자, 원형을 카피하신 다음에 품을 나갈 건데 품은 너무 크면 여기가 붕 떠서 여기가 이렇게 남아요. 이게 기장 품이 크면 이렇게 눌리면서 여기가 붕 뜨기 때문에 반인치 1.2cm만 원형에서 1.2cm만 키워줄게요. 자, 원형에서 2cm 정도만 품을 키워줄게요. 원형에서 2cm만 품을 키워주시고 자, 품을 키웠으니까
2cm가 커졌으니까 1cm를 내려주세요. 2cm 커졌으니까 1cm를 내려주세요. 밑에는 40cm 정도를 갈게요. 밑에는 40cm, 밑에 통은 40cm로 가서 얘랑 이렇게 자연스럽게끔 연결.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어깨는 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민소매로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자, 그런데 팔살이 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어깨를 약간 드롭해서 팔살을 조금 커버하는 쪽으로 디자인을 가볼게요. 원하시는 디자인 두 개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민소매로 갈 때는 어깨를 그리고 자기 어깨에서 1cm 정도 안으로 들어와서 암홀자로 이렇게 굴려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옆에가 너무 파지는 게 싫잖아요. 그러면 원형에서 2cm 정도를 올려주세요. 원형에서 2cm 정도를 올려서 자기 어깨에서 1cm 파고 안으로 들어오고 자기 원형에서 2cm 올려줘서 이런 식으로 진동을 그려주시면 민소매로 뜨실 때는 이렇게 뜨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어깨가 드롭되는 이렇게 어깨가 끝에가 이렇게 드롭되는 걸 뜰 때는 자 잘 보세요. 직선으로 쭉 연결을 해 주시고 원래 어깨에서 4인치 10cm 정도를 나가신 다음에 2cm를 내려주세요. 2cm를 내려서 암홀자로 여기를 이렇게 굴려줄게요. 이렇게 굴려주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를 직각을 맞춰서 그려줄게요. 자, 민소매일 때는 여기를 그 2cm 올라가서 이렇게 그리는데 자기 품에서 나가서 체크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암홀자를 굴려줄 거예요. 여기가 너무 이게 파지는 게 이게 너무 받으면 조금만 더 내려주시면 되고요. 너무 여기가 진동이 너무 내려가면 올려주시는 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목은 네크는 3인치 7.5 8cm 정도 여기는 자기 옆에 8cm 정도로 해서 뒷부분은 허리에 뒷목점에서 18cm 정도 내려서 자 여기서부터 18cm를 내려서 여기는 8cm를 간 아이랑 요렇게 굴려줄 거예요. 요렇게 굴려줄게요. 여기가 이렇게 간 거야. 여기 어깨점에서 8cm 올라온 아이와 여기서부터 18cm 내려온 곳과 이렇게 암홀자로 굴려줄게요. 자 이렇게 끝나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됐는데 우리가 지금 요 날개가 있어야 돼요. 날개 빼고 다 됐어요. 제가 앞판을 뜨고 와서 요 날개 뜨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뒷판하고 앞판하고 똑같이 맞힌 다음에 고정. 자 이렇게 고정하신 다음에 허리선 카피해 주시고요. 앞판을 가지고 오셔서 딱 놓으시는데 오늘도 가슴 다트는 없어요. 가슴 다트는 없기 때문에 가슴 다트만큼 내려서 카피. 자 이렇게 카피해 주신 다음에 옆선은 앞판이랑 뒷판이랑 똑같이 옆선은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자 여기 잘 보세요. 어깨 라인 여기 그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원형을 그렸으면 여기 원형과 살짝 땡겨서 이렇게 맞춰주세요. 자 이렇게 올리면 요 선과 여기랑 딱 맞춘 다음에 자 이렇게 맞추면 여기가 비쳐요. 요 라인이 똑같이 비치는 선을 똑같이 카피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카피해 주신 다음에 얘도 이렇게 굴려줄게요. 옆에 목도 여기랑 똑같이 뒷판이랑 여기랑 똑같이 놓아주시면 되고요. 앞에
앞에 목은 3cm 정도 내려줄게요. 3cm 정도 내려서 암홀자로 이렇게 굴려줄게요. 자, 옆에 부분 보면 옆에 사이드에 주머니를 하나를 제가 딱 넣어놨어요. 주머니를 하나 딱 넣어놨기 때문에 주머니를 하나 만들게요. 허리에서 1인치 내리고 6인치 주머니 넓이 주머니. 자, 그리고 1인치 올린 점과 1인치 올린 점과 내 손이 요 정도 나와서 여기도 1인치 내린 점과 이런 모양 내 손 모양만큼 이렇게 주머니를 그려주시면 돼요. 손이 작은 분들은 짧게 그리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 손 모양대로 주머니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뜨면 다 끝났어요. 오늘 포인트인 날개 만드는 패턴 보여드릴게요. 뒷판에서 제가 지금 요 날개를 만들 건데 자 잘라서 벌릴 거니까 잘 보세요. 어깨 끝점에서 밑단 끝까지 쭉 연장 잘라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여기랑 선을 그려주시고 여기를 자를 거예요. 자, 자른 다음에 종이를 이렇게 벌려줄 거예요. 자, 종이를 여기를 벌려서 종이를 하나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붙이고 나면 여기랑 쭉 연결한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에요. 그러니까 목 부분 여기까지 길이가 4반 그럼 여기도 4반 12cm 그러니까 여기랑 쭉 연결한 데가 12cm가 여기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쭉 여기 연결한 데 12cm 그러면 여기도 12cm 여기도 12cm를 딱 하신 다음에 종이를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딱 접어서 딱 놓고 요 선에 여기랑 연결한 데랑 얘랑 끝날 거예요. 여기 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암홀자로 이렇게 좀 밑에를 파주시는 거예요. 여기랑 어깨 끝이랑 이렇게 암홀자로 파서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놓으면 패턴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끝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패턴에 도전해 보세요. 잘라서 요만큼 종이만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패턴을 봤는데 아, 뭔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패턴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무료로 패턴을 구매해서 한번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래요. 자, 여기까지 패턴은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패턴이 다 됐어요. 여러분들 잘 이제 패턴 뜨시거나 이제 무료로 패턴 받으셨어요. 자, 만들어 볼 건데 만들기 너무 쉬워요. 재단을 하는 걸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앞판 놓고 뒷판 놓고 끝. 그 다음에 바이어스감 잘라내주시면 되고요. 주머니감 뽑아주시면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재단하면 돼요. 요척은 두마 정도면은 빡빡하게 나올 거예요. 두마 정도로 빡빡하게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럼 봉제를 해볼 건데요. 봉제는 자, 첫 번째가 옆에 주머니를 하나 딱 만드세요. 주머니를 딱 만들어가지고 지금 영상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주머니 만들고 엽선 받고 받기 전에 여기 부분 있죠. 이 날개 부분을 박아서 넘겨주셔야 돼요. 여기를 윗부분을 박아서 넘겨주시고 그리고 목 부분을 인바이어스를 이렇게 쭉 쳐주시는 거예요. 자, 인바이어스를 나일론 원단으로 칠 때는 나일론 원단 자체가 좀 늘어나는 게 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릴 때나 스티치를 때릴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찝히는 경우가 많아요. 나일론 자체를 이렇게 살짝 울어도 그게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는 거에 대해서 겁먹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박아서 넘긴 다음에 놓으시고 목 부분 인바이어스 쳐주시고 옆선 박고 다 끝났잖아. 그리고 밑단 말아 박아주시고 홈에도 인바이어스 쳐주시고 없어요 여러분들 넉넉하게끔 한 2시간이면 다 끝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리 하나 달아주시고 잘 다려주시면 돼요. 패턴은 굉장히 독특한데 만들기는 굉장히 쉬워요. 지금 바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시간에 더 예쁜 옷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안녕!